자, 3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waste, the largest man-made mountain. 자, e-waste 하면 전자 폐기물 가장 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 자, serious environment threat, 심각한 환경 위협. 자, how many times have you upgraded your computer, television set, or mobile phone in the last few years? 자, 얼마나 많이, 자, how many times 하면 얼마나 많이 라는 뜻이에요. 여기 구문 1번에도 나오죠? 자, 얼마나 많이 너는 업그레이드를 했었니? 너의 컴퓨터하고 TV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지난 몇 년간에. 자, have you ever thought, 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Where, this product, when? 이러한 상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기는 관계사가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로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어디로 이러한 상품들이 가는지를. After you've used them. 너가 그것들을 사용한 이후에. Any household or business item. 자, 어떠한 집에, 그리고 그 사업체의 물품들도 consisting of electrical component. 자, 이렇게 전치 수식 해주는 거고요. 네, 후치 수식 해주는 거고요. 자, consist of는 이거 자체가 오른쪽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이에요. consist of가. 근데 마치 수동 같죠, 느낌이. 그렇지만 consist of 자체가 이렇게 해석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사고 수동 불가. 절대 수동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법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consisting of electrical component. 그래서 전자 부품으로, 전기 부품, 전자 부품으로 구성되는, 이제 뭐, household item, 그러니까 뭐, 가전제품, 그래서 집에서 쓰는 거나 사업체에서 쓰는 이런 것들이, when not reused or recycled, 자,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지 않을 때는, is turned into e-waste. be turned into 하면은, 무엇으로 되다? 그래서 전자 쓰레기, 전자 폐기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어고. 그래서 be turned into, 오른쪽에 turn a into, 이렇게 되죠? 무엇이 되다. 자, 그래서 그거의 수동이고, be turned into 해가지고 아예 수거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뭐뭐가 되다. 전자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없죠? 그래서 접속사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지 않거나 재사용되지 않을 때, 재활용되지 않을 때. 자, this term is used. 자, be used to 하면 또 언제나 우리 구문하기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죠.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뭐뭐 하기 위해. 네. be used to ing 넣으면 뭐뭐에 익숙하다. ing는 used to 뭐뭐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이럴 때이 term은 용어라는 뜻이에요. e-waste 이 용어는 is used 사용이 됩니다. to describe many types of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많은 종류의 전자 그다음에 전기 장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With a battery or power supply. 그래서 건전지라든가, 혹은 power supply. 전원장치를 가진, 이럴 때 with는 무엇을 가진 장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That enter or will enter the waste stream. 그래서, 폐기 단계, waste stream 하면 waste는 원래 쓰레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stream은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폐기 단계라고 의역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자, 웨이스트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 단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앞으로 들어갈 요 장비들을, 많은 장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선행사. types. 해석은 당연히 많은 종류의 전자제품들이라고 했는데, 선행사 그 자체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nters가 아니라 enter 복수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도 기억해 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 waste stream, 왜 이걸 갖다 폐기 단계라고 설명을 하냐. 뭐 waste가 폐기로 되는 건 이해가 되겠죠. 쓰레기니까 그게 폐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stream은 원래 흐름이란 뜻이에요. 흐름. 그런데 물건의 흐름은 뭐냐. 자, 맨 처음에 원자재가 있어요. 원자재가, 원자재들이 있어서 그게 공장에서 물건으로 만들어져.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이 이제 도매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소매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갔다가 소비자가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럼 쓰레기 즉 폐기 단계로 나가겠지.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그런데 그 이제 웨이스트 스트림이니까 그 버리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흐름 그 단계니까 그걸 폐기 단계라고 의역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e-waste is growing. 자, 이래서 전자 폐기물들은, 자, 여기서는 일형식 증가하다. 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because the market, 그 시장이, 근데 어떤 시장이냐? 자, because절로. 자, where these products are produced and sold, 이러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그 시장이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 in fact, 사실. 자, product innov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래서 정보, 이제 뭐 다 정보통신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휴대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에서의, 자, 제품 혁신이 are accelerating the increase of e-waste. 전자 폐기물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moreover, 더군다나, due to economies of scale. 자, economies of scale 때문에, 자, 이거는 규모의 경제라는 뜻이에요.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제품, 더, 그러니까,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 원가가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삼성에서 만약에 요즘 갤럭시 노트 7이 나왔는데 갤럭시 노트 7을 딱 100대만 제작한다고 해봐요. 그 비용이, 그거는 한 그 100대를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팔아서 뭐 100만 대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100대를 제작할 때 그 제작 비용이, 그러니까 제품 하나당 100대를 제작할 때 싸겠어요? 100만 대를 제작할 때 싸겠어? 당연히 100만 대를 제작할 때 싸는 거지. 대량 생산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companies have been able to produce more goods at a lower cost. 회사들은, 자, 생산하는 거를 할 수 있어 왔습니다. 더 많은 상품들을 더 낮은 비용에서. 자, as the price of electronic items has been decreasing. 자, 그래서 이 전자 제품들의 가격이 자, 감소하면서 the demand for those products, 그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that eventually become e-waste. 그래서 여기 프로덕트를 또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자 폐기물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품들의 수요가 has been increasing, 증가해 왔습니다. 자, 따라서 all kinds of e-waste, 자, 모든 종류의 전자 폐기물들이 have been mounting up. 자, mount up 원래 그 저기 mountain 하면 산이죠. 그러니까 mount, 자, 이거는 그 mountain에서의 그 앞쪽 mount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mount up은 그 말처럼 산처럼 막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종류의 이 전자 폐기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to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그래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자, 이때의 to는 뭐뭐로라고 해석하거나 뭐뭐까지 아니면 뭐뭐로. 그래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까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끌어당기지를 못합니다. 자, fail to 하면 오른쪽에 정리된 것. 자, fail to 하면은 뭐뭐하지 못하다. 실패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뭐하지 못하다. 당연히 여기 투부정사 나와야 됩니다. 자, fail to attract the public attention.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당기지를 못합니다. 대중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 scientific
specific component, 자, 특정한 부품들, in many electronic products, 많은 전자 제품에서의 특정한 부품들은 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zardous material, 유독한 물질들을. 그러나 the recycling process in developing region, 개발도상 지역,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지역에서의 그 개발도상 지역에서의 자, 재활용 과정들은 is still being done, 여전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With outdated method, outdated 하면 구식이에요. 구식의 방식, 이럴 때 with는 무엇으로? 구식의 방법으로 되어지다, 즉 처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in addition, 더하여, there are few or no facilities or trained personnel. 자, 존재 구문이 사용이 된 거죠. There is, there라, 뭐뭐가 있다, 없다. There is a boy, 소년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이쪽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ew는, 뒤에 언제나 복수랑 다녀야 돼요. 복수 왔어요? 복수 왔네. 그리고 준부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준부정, 거의 뭐뭐 아닌, few or no facilities or trained professional 하면은 시설이나 훈련받은 전문가는 거의 없거나 혹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to ensure, 근데 뭐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냐? To ensure the safe disposal of toxic product. 유독한 물품들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해줄 이러한 전문가들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자, the slow burning of these products.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의 늦은 소각. 그러니까 뭐 천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빨리 타버리는 물품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품들의 더딘 소각은 자 방출하게 됩니다. Large quantities of hazardous chemical. 그래서 많은 양. 그래서 유독한 화학 물질의 많은 양을 방출하게 됩니다. Such as ash. 그래서 재와 같은. 자, 여기 contaminated은 당연히 PP고 뒤에 명사 목적 없죠? 과거 시제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재 무엇으로? 이럴 때 위드도 무엇으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재와 같은. 근데 어디로요? In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자, surrounding은 지금 이렇게 전치 수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주변. 주변에 환경 속으로. 자, this persistent pollutant, 이러한 지속적인, 자, pollutant 하면은 오염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오염물질은, 자, for the air, 공기를 더럽히고, taint the ocean, 바다를 더럽히고, 그리고 poison the soil and the groundwater, 땅과 그리고 지하수들을, 오염시킵니다. 중독시킵니다. 자, this problem is not confined. 자, 여기는 not a 법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그래서 not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런데 얘는 자, 여기서 구문하기 1번에는 not a 법비로만 되어 있는데 뭐지? 여기서 not only적으로 이해해주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근데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not confined to area. 자, 이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not A가 아니라 B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에요? 자, exposed PP입니다. 뒤에 명사 목적 없죠. 자, exposed to e-waste. 그래서 이 전자 폐기물에 노출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자, everyone consuming food product. 자,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떤 자, 음식 상품들을 먹는. 근데 어떤 또 상품이에요? 자, PP예요. exported from those region.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수출된 음식 상품들, 그러니까 음식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노출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문제에 노출되겠죠. 자, what can I do?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many people discard electronic or electrical items. 자, 많은 사람들이 전자 혹은 전기 제품들을 버립니다. Without proper care, 적절한 케어 없이. 이럴 때 케어는 보살핌이라는 뜻인데 적절히 신경 쓰는 것 없이 신경 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주의 없이, 적절한 처리 없이 버려버린대요. 자, think twice before throwing away your old computer or mobile phone. 자, 두 번 생각해라. 명령문이 들어갔어요. 뭐 하기 전에, 자, 그 너의 오래된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을 버려버리기 전에, because there still can be many use for it. 여전히 많은 사용들, 그것에 대한, 자, 이럴 때 for 뭐뭐에 대한 많은 사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여기도 존재 구문이 되겠죠? There is, 되어라. 자, 그래서 can be가 동사, 여기가 주어.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용들이, 복수부터 있죠? If your computer is working reasonably well, 자, 만약 너의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다면, 합리적으로 잘, 그러니까 상당히, 이럴 때 reasonably는 합리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면, 그러나 you do not want to use it, 너가 그것을 not any longer 하면 구분하기는 것처럼 더 이상은 뭐뭐한다, 너가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what can you do with it, 너는 그것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무엇을 가지고 아니면 무엇에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you can sell it. 너는 그것을 팔 수도 있다.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하여. Or give it away. 아니면 그것을 줘버릴 수도 있다. Give away 하면은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줘버린다. To a charity organization or local school. 그래서 자선단체나 지역학교에. 자, item you don't use anymore. 자, not anymore. 자, 오른쪽에 또 정리돼 있었죠. 더 이상 뭐뭐 않다. 자,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템들이 어떤, 너가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들. There are in fairly good condition. 상당히, 자, fairly, 상당히 좋은 상태의 비동사. 있는,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선행사가 쭉 건너뛰어서 이 아이템을 꾸미는 거예요.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 주어는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개의 관계 사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이야. 근데 또 그게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는 아이템들이야. 이런 것들은, 자, 모처럼 like outdated, 자, outdated 아까도 넣었죠. 구식에, 구식 스피커라든가 MP3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and so forth, 기타 등등과 같은, 같이 이러한 아이템들은 can be reused by other,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사용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other에다가 s를 붙이면 언제나 명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명사, other는 형용사일 뿐이에요. 자, moreover, 더군다나, you should be aware that, 너는 대처를 알아야만 한다. 자, be aware 하면은 노우동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는 대처를 알아야만 한다. 자, reading, 자, reading 하면은 선도하는 이라는 뜻인데, reading company, 그러니까 reading company, 선도하는 회사, 그러니까 뭐 큰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brand, 그래서 선도하는 그 큰 회사들, 주요 회사들, 이렇게. 그래서 주요 전기 그리고 전자 브랜드들은, 그런 게 뭐 있어요? 삼성이라든가,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가 일본으로 따지면 소니라든가 미국으로 따지면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자, 이러한 회사들, 브랜드들은, 즉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have taken up recycling initiative. 그래서 recycling initiative를 해오고 있다. 자, take up. 자, 여기서 구문학인 2번 시작하다. 자, 이러한 리사이클링 이니시에이티브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작해오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이니시에이티브, 자,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뜻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아, 오른쪽에 정리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계획을 해오고 있다. 자, you can ask the companies. 그래서 너는 그 회사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About how to dispose of old equipment. 그래서 어떻게 그 오래된 장비를 처분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 dispose of 요거 자체가 수거예요. 무엇을 버리다. 자, or 혹은 you can go directly. 너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 To any electronic shop. 어떤 전자제품 상점에라도 with an authorized collection center.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가진 그래서 authorized 하면은 공인된 인가된 공인된 자 그래서 공인된 수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가게 그러니까 여기도 저쪽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 트레이더스 앞에 보면 삼성 그 센터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공인 수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전자 가게에 갈 수도 있다. To drop off your mobile phone. 자, drop off 하면은 여기 구문하기 1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갖다 두다 두다 자, 그래서 to drop off your mobile phone and charger or old computer. 그래서 오래된 너의 뭐 휴대폰이라든가 오래된 컴퓨터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치, 그 이런 거 그냥 버리게 되면 또돈 들죠, 그죠?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버려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센터에 갈 수도 있다. Then, 자, 그러면 그 아이템들은 자, 옮겨지게 될 것이다. 적절한 장소로 재활용을 위하여. 자, you may rest assured that 너는 아마 쉴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는 앞에 콤마가 없죠. 그래도 콤마가 없어도 분사구문으로 들어간 자리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PP가 나갈 때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데 자, be assured that 하면은 이거는 사형식 수동이어서 수동이지만 뒤에 대절이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거로 하나 알아두는 게 좋겠고, be assured that 하면은 사형식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 명사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하다. 무엇을 확신하다. 자, 그래서 대절을 확신하면서 너는 휴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수동인데 무엇을 확신하다 그러니까 마치 능동 같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게 돼요. assuring이 아니라 assured. be assured that 무엇을 확신하다. 자, they will be properly processed. 그것들이 적절하게 처리될 것을 확신하면서 for recycling or reuse.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을 위해. 자, to encourage customers to drop off their old item. 자, 뭐뭐하기 위해서. 근데 encourage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부축이다. 격려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하게. 자, 그래서 고객들이 그들의 오래된 아이템들을 놔두고 가게, 그 센터에 와서 놔두고 가게 부추기기 위해서 many of these brands, 많은 이러한 브랜드들은, 브랜드는 회사라 그랬어요, 결국. 자, 많은 이러한 브랜드들은 심지어 제공합니다. 사형식이에요. 그들에게 디스카운트, 할인을 그들의 다음번 구매에서. 그런 거 놔두고 가면은 뭐 할인 쿠폰 뭐 이런 거 주고 그러나 보죠. 자, spread of e-waste and its effect. 전자 폐기물의 확산과 그것의 영향. 자, Helen Keller believed. Helen Keller는 믿었습니다. As the eagle was killed by the arrow. 자, as 이럴 때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자, 독수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화살에 의해서 자, wing 날개 달려진 날개 달려진이라고 PP로 사용됐어요. 뭐 문법 문제로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석만 이해하면 돼요. With his own feather, 그 자신의 깃털로 날개 달려진 화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화살에 보면은 화살 뒷부분에 그 저기 뭐야 그 새들의 깃털 같은 거를 이제 매달죠. 날아갈 때좀잘 날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so the hand of the world is wounded.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라고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겠고, 자, 그렇게 the hand of the world 세상의 운명은 그것 자신의 기술에 의해서 상처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hand라는 표현을 쓴 거는 무언가를 만드는 건 손으로 당연히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핸드라는 표현을 쓴 거고, 자, 그래서 세상이 자신이 만든 거에 의해서 자, 뭐 나쁘게 됩니다. 상처 입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쪽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 자, this is especially true. 이것은 특히나 사실입니다. 뭐할 때요? When the quality of life. 자, quality of life 하면은 삶의 질. 자, 삶의 질이 depends on electronic device. 전자장비, 즉 전자제품에 의존하고 있을 때 이것은 특히나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집에 갔는데, 오, 갔더니 컴퓨터 아주 최신식으로 쫙 깔려 있고, 서라운드 시스템 쫙 깔려 있고, 홈 티어러에, 그래서 뭐 TV는 컬브드로 된 걸로 해서, 뭐 200인치, 100인치 막 이렇게 탁돼 있어. 딱 그럼 들어가서 보고, 오, 너네 집잘 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삶의 질이 전자 제품에, 의존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의존하다라는 얘기는 의역을 하게 되면 좌우될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될 때는, 자, 특히나 사실입니다. 자, 계속 주용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resulting, 초래하다. 그리고 그것은 초래하게 됩니다. 증가를. 자,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니까, 자, 컴퓨터하고 TV하고 휴대폰의 숫자에서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바로 polluting the world, 세상을 오염시키는. 자, 그리고 자,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의 특성은 특징은 명사가 아닌 내용이 선행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근데 언제나 단수 취급해 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의 위치의 선행사는 devices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s가 안 붙었겠지. 복수니까. 자, 여기서의 뭐가 도대체 이러한 것들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느냐? 바로 이거. 삶의 질이 전자 제품에 좌우되는 것.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더 사기려고 하게 되는 거겠지. 삶의 질이 전자 제품에 좌우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제품들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in 2000 alone. 자, 2009년 홀로에만 53 million tons of e-waste were generated. 자, 5,300만 톤의 전자 그 폐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is now the fastest growing source of waste in the world. 그것은 현재 가장 빠르게, 자, 이렇게 전치 수식한 거예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폐기물의 원천입니다. 세계에서. 자, in fact, 사실, 차이나 중국은, 자, 동격으로 설명이 들어간 거고, the largest e-waste sit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그 전자 폐기물 장소인 이 중국은 has been processing,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 15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을 매년, according to a local government website, 지역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e-waste in Korea, 자, 전자 폐기물들이 한국에서도 has also been steadily rising, 자,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Due to economic growth and the shortened lifespan of electronic product. 그래서 경제 성장과, 그리고, shorten, 이렇게 전치 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짧아진 수명 때문에 전자 제품들의 그래서 우리도 휴대폰 하면은 뭐 약정 2년 가는데 뭐 약정 끝나고 계속 써요. 대부분 보면 다 바꾸지. 자, in the last couple of years, 지난 몇 년간, Korea's mobile phone companies have introduced, 자, 한국의 휴대폰 회사들은 도입해 왔습니다. 소개해 왔대요. 최소한 4개의 새로운 모델을. Every 8 months, 매 8개월마다 4개씩 새로운 종이 막 출판이 되는 거야. 삼성, LG, 그 다음에 뭐, 요즘 삼성, LG밖에 없나?
자, this raised the question. 이것은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raise the question 하면 raise는 타동사 들어올리다죠. 네, 얘는 수거로 자, 의문을 제기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의문을 들어올리다가 아니라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거? 자, 뭐뭐에 대한 누를 때 어부는 뭐뭐에 대한 자, how many people have actually discarded their second, third, or even fourth mobile phon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꾸며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버려왔는지를 그들의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는 네 번째 휴대폰을 나만 해도 벌써 휴대폰이 몇 번째야? 네 번째? 물론 뭐 나는 다 공짜만 쓰지만요. 자, where does all this e-waste go? 자, 어디로 모든 이 산업 폐기물들이 전자 폐기물들이 갈까? 자, most of it. 자, 여기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대부분 부분인데 뒤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단수가 왔죠? 그러면은 이때는 단수 취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most 보고 아이가 복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goes 3인칭 단수가 오게 된 거예요. 자, 대부분들은 여기서 is 뭐예요? 전자 폐기물. 이거를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를 잡아준 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전자 폐기물들은 developing nation in Asia and Africa,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으로 갑니다. The Environment Agency in London, 런던의 환경단체는 자, 대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Britain send approximately 23,000 tons of electronic waste to Africa every year. 영국이 대략적으로 23,000톤의 전자 폐기물들을 보낸다고, 아프리카로 매년. 자, the US also export about 80% of its e-waste to Asia. 미국도 또한 수출을 합니다. 대략 80% 그것의 전자 폐기물이 아시아로. 자, the amount of e-waste, 전자 폐기물의 양은 is supposed to triple in a few years. 몇 년 안에 3배가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자, be supposed to. 자, 뭐뭐하기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는 뭐뭐할 예정이다. 자, researchers say 추측되어지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연구자들은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The unlawful shipping of e-waste in recent decade. 자, 최근에 recent decade 최근 몇십 년에 불법적인 전자 폐기물의 shipping 운송이라는 뜻이에요. 운송은 along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자, poor handling and disposal method of developing country. 자, 이럴 때 푸어는 가난한이 아니라 잘못된 핸들링, 다룸, 처리, 잘못된 처리와 그리고 그 처분 방법. 여긴 동사가 아니에요. 처분이라는 disposal, 명사로 사용된 게 처분 방법. 그 개발도상국들의 잘못된 처리와 그리고 처분 방법과 함께 이러한 불법적 운송이,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대절에. 자, can potentially return. 자, 잠재적으로는 되돌릴 수 있다. 그 오염물질을 선진국으로 그 오염물질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지구는 대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이제 오염물질을 일부러 되돌리는 게 아니라 대기와 바다를 통해서 그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 나라에서 또 이제 농수산물 같은 거 막 수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사서 먹으면 역시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the poisonous material, 자, 그 유독한 물질들이, 그냥 오염 물질들이 there are produced in the process of disposing e-waste.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 자, 그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이 전자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유독한 물질들이 자,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기와 해양과 땅과 그리고 음식 공급들을 매년. 자, these poison, 이러한 독들은 from e-waste, 전자 폐기물로부터의 이러한 독, 그러니까 오염물질이라는 뜻이죠. are now spreading, 자, 이제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around the planet 하면은 이럴 때는 지구 곳곳으로, 그리고 A&B요. 그리고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로
that originally produced it. 원래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미국하고 영국 얘기했죠? 미국하고 영국 이런 나라들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In order to deal with the potential problem, 그 잠재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ssociated 당연히 PP고요. 뭐뭐와 연관된. 자, 그래서 e-waste recycling and management, 전자 폐기물 그 재활용과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overnment and the citizen, 자, 정부와 시민들은 must be responsible. 자, be responsible for 하면은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For e-waste issue, 그 전자 폐기물 문제를 대해 책임져야 되고 and take action,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take action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다 아니면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거예요. 조치를 취하다, 행동을 취하다. Also, 또한 companies must establish policy. 회사들도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on 뭐뭐에 대한 on collecting e-waste and promoting green product. 그래서 전자 폐기물을 수집하고 그리고 친환경 green 친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친환경 상품들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If not 그렇지 않으면 The world will continually wound itself. 세계가 지속적으로 상처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을, 자, 무엇을 가지고? With its own skillfully made invention. 그것 자신의 솜씨 있게 만들어진 발명품을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self는 당연히 세상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사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사회는 그 인류가 그 스스로 만들어낸 물건들로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힐 것이다. 인류 사회를 아프게 할 것이다.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made는 여기에 이렇게 또 전치 수식해 준 거예요. 만들어진 발명,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컬처 부분, 캐나다. 자, cities all of the second largest country. 자, travel over the world. 곳곳에.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장 큰 나라, 곳곳에서의 모든 도시들, 지구상에서. 그게 바로 캐나다죠.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예요? 가장 큰 나라.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캐나다가 두 번째로 크고. 그래서 이 도시들은 자, 기꺼이 willingly 하면은 기꺼이 자, 참여할 것입니다. 이건 participate 자동사여서 뒤에 꼭 in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에 참여를 할 것이냐? 그 활동에. Earth Day에. 자, on Earth Day Festival 그 Earth Day 축제. 자, 에드몬튼에,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어웨어니스 세미나 인 프린스 엘버트. 자, 여기들은 다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에드몬트도 그렇고 프린스 엘버트도 그렇고 여기에서의 리사이클링 인식 세미나, 그 다음에 플랜 에이트리 캠페인 인 쿼타레이크, 여기 도시에서의 또 이러한 캠페인들, 이러한 것들은 자, 지금까지가 다 주었고 are just a few good examples. 단지 몇 개의 좋은 예제들입니다. They all offer many programs. 그들 모두는 제공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캐나다에 있는 도시들이요. Designed to inspire citizens.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고안된, 당연히 PP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고안된. 자, 그래서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고안되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대요. 근데 뭘 향해? Toward 하면은 무엇을 향해니까? Toward being more eco-friendly in their daily life.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더 친환경적이 되는 것을 향하여 시민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고안된 많은 프로그램. 자, 그 다음 스페인.
자, 스페인은 자, 피라페라테라. 아유, 이름도 어렵다. 자, 그 이름이 뭐냐? Fairness toward the earth. 지구를 향한 공정성. 자, fairness 하면 공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is a huge two-day celebration. 이것은 이틀 동안의 거대한 축제입니다. 자, 그래서 held PP 열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자, every 매해 before Earth Day. Earth Day 전에 매해 열린대요. 자, more than 100,000 people attend workshop.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워크숍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To discuss ongoing environmental human rights and alternative energy issue. 계속되고 있는 환경에, 그다음에 인권에, 그리고 대체 연료, alternative energy 하면 대체 연료죠. 대체 연료 문제들을 논하기 위해서. After long day of learning. 자, 그 학습의 오랜 시간, 그 긴 날 이후. 자, everyone goes to a giant fair. 그래서 거대 그 큰 축제에 갑니다. 그래서 fair 축제라기보다는 박람회. 아까 여기서 근데 그 러닝이 나온 거는 여기 워크숍이라 그랬죠? 세미나. 여기 가서 뭘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 거대한 박람회에 간대요. 어떤 박람회냐면 자, displays and sell many eco-friendly products. 그래서 많은 친환경적인 상품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팔고 있는 박람회에 간대요. 그래서 그거는 made by local artisans. 자, 지역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연히 메이드는 PP가 되겠죠? 자, 중국은 또 샹하이에서 Rainbow Bridge International School and the Shanghai Zoo. 자, 이 두 곳이 요 학교와 그 다음에 이 동물원이 협력합니다. In hosting. 자, host 하면 개최하다. 자, 그래서 in hosting on Earth Day Festival. 이 Earth Day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서 협력합니다. Families. 자, 가족들이 어떤, 자, representing 31 different countries, 31개국을 represent, 이럴 때는 대표하다예요. 대표하는 가족들이 초대됩니다. To participate,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In environment program, 환경 프로그램에, 자, be invited to, 수거 같은 걸로, 뭐뭐 하도록 청하여지다. 초청되다도 해도 되지만 청하여지다가 원래 수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행사는 얘입니다. 자, planting seeds, 씨앗을 심고, and making clothes, 그리고 옷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With recycled material, 재활용된 재료로. 자, the host, 이럴 때 host 하면 주최측. 자, 주최측은 또한 제공합니다. 가족 게임들하고 뭐 자선 활동하고 기부 활동과 그리고 문화 마을 투어, 그러니까 뭐 컬처럴 빌리지 민속촌 되겠네요. 중국 민속촌의 어떤 여행을 포함합니다.